안녕하세요, 소꿉입니다. 음악이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나도 한번 악기를 배워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가야지만 악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쓸 수 있는 그 금액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악기를 잘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그 실력적인 문제, 그 외에도 내가 이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투자해야 할 시간의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요. 이제 그 많은 악기들 중에서도 저희는 통기타를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타 구매하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기타를 구매해야 되는 최적의 시기, 그 적기는 언제일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기타를 구입해야 되는 최고의 때는 바로 내가 기타를 구매해야겠다 마음먹은 그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같은 이런 기계적인 물건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기술, 그리고 또 더 좋은 기능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져서 나중에 살수록 더 좋은 기계를 갖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를 제작하는 기술적인 발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타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무, 이 자연이 만들어주는 이 나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목재가 갖고 있는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기타라는 악기의 특성상 오래 쓸수록 길들여지는 그 사운드, 에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길들여진 기타의 소리는 진보된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사용할 기타를 구매하신다면 가능한 빨리 구매하셔서 계속 길들여가는 과정이 더욱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기술과 기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하는 게 당연할 수 있겠지만 수제작으로 만드는 그 장인들은 갈수록 귀해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고가의 악기일수록 장인들의 손길과 지금까지 쌓아온 제작의 경험들이 원자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희소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루시어, 그런 제작자들이나 혹은 검증된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들은 구매 시기를 가능한 서두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벤트로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똑같은 모델 같은데 이제 더 할인해서 판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한 거죠. 물론 이런 기회를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타 브랜드, 특히나 검증되고 유명한 브랜드의 경우는 이런 할인 이벤트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이런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은 더딘데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물가는 상승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재의 질은 떨어지고 또 그런 목재들도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 하지만 기타를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당연히 기타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특정 모델의 구입을 원하신다면 이런 할인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원하는 그 모델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악기 시장의 여러 흐름의 정황을 살펴보면 내년 초에는 또 다시 기타들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구매하고자 하는 원하시는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이 좋은 브랜드에 검증받은 그런 모델들이라면 가급적 그 기타를 빨리 선택하셔서 그 기타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더욱 늘리실 수 있다면 더 큰 감동과 만족을 빨리 느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기타를 관리하면서 잘 써주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좋은 소리로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그런 악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